오늘 결혼합니다. 선거에 앞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거대에 대법원 2020소 5028 사건 및 2020소 30 사건은 2020년 5월경 소송이 진행된 이후에 수차의 변론 기회를 검증, 전문가 감정, 증인신문 등 절차를 거쳐서 오늘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한 다음 쟁점별로 관련된 범위와 결론을 판결문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오늘 선고는 홍상의 이해에 따라 판결의 결론인 주문을 고지하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선고 직후 등록되는 판결문을 통하여 곧바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및 쌍방 대리인들께서 원만한 재판 진행과 법정의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고 말씀드리면 2020수 5028 사건은 사인재판부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인재판부에서 그 사건 판결을 먼저 선고하겠습니다. 이어서 3인재판부로 재판이 진행된 2020수 30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정 내에서 정숙하여 주시고 법정 질서 유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선고합니다. 2020수 5028 국회의원 선거구역 원고 나동원 피고 영남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계약한다. 예? 소송비용 중 안전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은 원고의 주의적 청구 및 예의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고맙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된다. 판결문. 판결문을 보면 된다. 저는 갑니다. 아, 이거 보세요.